요즘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버스에 붙은 광고판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광고판이 아닌 예술 작품을 품고 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트버스가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공주희 국민기자입니다. 예술 작품을 입은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캔버스가 된 아트버스입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한적한 여유로움을 이렇게 선사하고자. 전원과 바닷가 공간의 작품을 품고 다니는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디자인도 많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노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품고 광주도 시민 운행하는 아트버스는 4개 노선의 8대입니다. 시 속에서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트버스는 작가와 시민들뿐만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아시고 옆에 설명되어 있는 글들도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읽어보시고 많이들 하십니다. 좀 자부심이 좀 있고 또 아무래도 법규도 더 위반을 안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이 되죠.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아트버스는 광주도 시내 명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광주만의 특색을 지닌 아트 시내버스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아트버스는 26개 노선에 30대로 늘어나고 지역 통신의 참여 작가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민 리포트 공주 기자입니다.